주요 단신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성찬 국회의원이 진해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 시장과 김 의원은 오늘 진해구청에서 만나 새 야구장 위치를 바꿀 때 깊은 논의를 거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야구장 유치보다 더 큰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달걀 투척 사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진해의 정체성을 살리는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남 도림미술관의 올해 첫 전시가 오늘 개막돼 5월 13일까지 열립니다. 4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도림미술관 1차 개막 전시는 현대미술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피스 보이스 나이스전과 텍스트 콜라주, 사물이색전의 3개의 전시와 경남의 작고 작가 박생광전 등 소장품 상설전으로 구성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함안군의 한 추모공원에서 공원관리소장 48살 이모 씨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장실 앞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안군은 민원인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해당 관리소장에게 업무 규칙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특성화고 입학에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내년은 17%, 2017학년은 20%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20% 이내로 하고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반영해 선발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경남의 32개 특성화고 모집인원 5,600여 명 가운데 한 해 400명에서 500명 수준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창원시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금으로 3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원시는 마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로 지난 2011년 유치 조례가 제정된 뒤 지원금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